예, 이제 대형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 대형 악재를 두고 저는 오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이 대형 악재를 두고서 특히 정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또 골든타임이나 또 사라진 대통령의 몇 시간 그런 표현은 과거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세월호의 악몽을 국민들에게 회상시키는 그런 뭐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